안녕하십니까. 에어컨을 보시면요, 밸브가 고압 밸브하고 저압 밸브가 있죠. 근데 가끔 보면은 밸브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자주 보게 되는 건 아닌데 가끔 보다 보면은 밸브가 세 개인 게 있어가지고 가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펌프 다운을 이미 할줄 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펌프 다운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펌프 다운 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저압 서비스 밸브가 있죠. 여기는 고압 서비스 밸브요. 그런데 저압과 고압을 제외한 여기 하나 보시면 또 하나가 있죠.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펌프 다운용 밸브입니다. 펌프 다운 할 때만 쓰는 밸브입니다. 딴 때는 쓸모없고요. 평상시에는 잠겨져 있습니다. 근데 펌프 다운 할 때만 열어갖고 펌프 다운 후에 다시 잠가주시면 됩니다. 펌프 다운 한 방법은 일반 두 개짜리 밸브하고 비슷한데 중간에 펌프 다운용 밸브를 조작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신경 써서 보시면 됩니다. 제품이 운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바로 캡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펌프 다운용 밸브를 같이 풀어줍니다. 열어주는 것이죠. 그리고 바로 고압 서비스 밸브를 잠가주세요.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투 밸브 타입하고 펌프 다운 하는 게 방법이 같습니다. 그리고 펌프 다운이 완료되면은 바로 저압 서비스 밸브 잠그겠죠. 잠근 후에 이 펌프 다운용 밸브도 같이 잠가주시면 끝납니다. 펌프 다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에어컨을 냉방으로 운전을 시킵니다. 그리고 펌프 다운용 밸브를 열어줍니다. 그리고 고압 서비스 밸브를 잠그고요. 가스가 이제 몰아지기 시작하면은 다 몰았다 생각될 때 운전을 멈추고 바로 저압 서비스 밸브를 잠가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펌프 다운용 밸브를 잠가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다 끝난 겁니다.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